이거부터 할 건데요.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이 말부터 할 건데요. 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요. 비동사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하다시 있는 문장. 그러면 이런 표현은 비동사 있는 문장인가요? 하다시 있는 문장인가요? 비동사 있는 표현인가요? 하다시 들어있는 표현인가요? 하다시 그렇죠. 내가 방금 물어본 건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자르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자르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자르다가 뭐다? 컷이죠, 컷.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럼 그 다음 따져야 될 건,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숨어 있는지예요, 그 다음은. 그럼 문장을 다시 봤더니,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까, 이 문장 속에 컷 속에는 컷이,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자르니 만들기 그는 자르니라는 말을 바로 생각하기 힘들면 그는 자른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는 자른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자 말이죠. 그가 자른다는 뭐예요? He cut죠, 그렇죠? 더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가 자른다. He cut. 그러면 그가 자르니 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렇죠. Does he cut?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나무를 어떻게 자른지 궁금하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그렇지. How? 그 다음 묻는 말. 나중에 오케이 그렇게 가면 틀렸단 얘기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가 자른다 한 다음에 그가 자르니를 만들어 본 이유가 있어. 그건 그말 중간에 뭘 끼워넣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가 자른다가 뭐였어? 그가 자른다 he cut. 그가 자르니 Does he cut? 이렇게 해놓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 Does he cut 사이에다가 엉뚱한 거막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렇지. How does he cut the tree? How does he cut the tree? 오케이. 자, 이 부분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사이에 뭘막 집어넣고 하면 안 돼. Does he cut은 문장에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가 자른다, he cuts. 그가 자르니, does he cut이고요. How does he the tree cut? 이렇게 the tree를 여기에 중간에다 막 집어넣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선생님이 수업의 핵심이었어. 자, 했더니 누가다 붙여놓는다 했죠. 누가다. 뭐? 여기에 누가다를 붙여놔야 된다 했죠.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뭐야? 그가 자른다지. 그러니까 그가 자른다가 영어로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He cut. 무엇? He cut. 그다음 뭐?
그가 자른다 했어. 그럼 무엇을 자르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무엇을 자른다 해? He cut the mow.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했어. 동영상은 다 봤어요. 볼 시간 없었어요? He cut it. He cut it. He cut with an X가 아니고 he cut it. 그가 자른다 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중요하니까 그 다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with an X는 제일 끝에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도끼로 자른다가 뭐예요? Okay. 익숙하게 하기가 맨날 안돼 있어. 뭐라고요? He cut it with an axe. Okay, with an axe가 도끼로란 말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with an ax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 다음에 he cut를 묻는 말 바꾸고 How does it cut? It은 뭐 대신 왔어? 그래서 with an X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He cuts it with an X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래서 비동사 사용된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하다시 뭐라고? 문장 하다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그럼 하다시 없는 문장이라는 건 없고요. 문장은 문장이 되려면 하다시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 그럼 하다시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비동사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드링크란 단어가 있는데 드링크의 뜻은 맛있다. 나는 하다시인데 얘가 드링크로 이 문장 속에 드링크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사용돼? 드링킹이고 얘는 무슨 뜻을 가진 마시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맛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 있는 문장이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하다시 있는 문장이냐 비동사 있는 문장이냐 하면 비동사 있는 문장이지. 방금 민철이가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마시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자.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야? You are drinking. 그렇지, you are drinking이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마침표 찍어야 되니까 이거 말고 물음표 찍게 하고 싶어. 그럼 you are drinking을 어떻게 바꾸면 물음표가 찍혀? Are you drinking? 그렇죠. Are you drinking? 하면 너는 마시는 중이니? 가 됐고. 자, 그럼 완성시켜 보자.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drinking? 그렇죠. Do you drinking 하면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친 거야.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 있어야 되니까. What are you drinking?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됐죠. 누가? 내가 마시는 중이다. 나는 마시는 중이다. I am I am drinking. 무엇을? somewhat water. 그렇죠. I am drinking some water. 나는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문장의 종류 두 가지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마찬가지죠. 댄스가 사용돼요? 댄싱이 사용돼요? 그렇죠. 춤추는 중이. 그러면 바로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자.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She
오케이. 자, 얘가 하다. She 그렇지.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실어 같이 쓴건 is지. 그래서 지금 묻는 말 아니야.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맞는 거야.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She is dancing. 그럼 묻는 말 만들어 보자. She is dancing 가지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는 뭐야? 그러면 완성시켜 보자.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는 춤추는 중이에요. 이제 댄싱 어디서? 온더 스테이지.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할 차례야. 자, 그러면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 그렇죠.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는지 내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건 누구예요? 노래하다가 영어로 뭐다? sing이죠. 그럼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야? do인지 does인지지. 오케이. 그러면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보여요? day가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노래한다부터 만들어 볼까?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 sing.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 sing. 그들이 노래하니? 오케이. 그럼 완성.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sing? 그렇죠. How do they sing? 이라고 물어봤죠.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러면 누가다. 여기선 그들이 노래한다네. 누가다. 데이 싱 어떻게? very 그렇죠. very well 하게 그들은 매우 잘 노래합니다. 데이 싱 very we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16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 사용하는 문장 그 동영상 보고 클래스 카드도 익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 안녕.